많이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강의 이제 50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언제 이거 시작했는지 뭐 모르겠는데 벌써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반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약성경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13장이 끝난 이후부터는 스피드가 좀 빨리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80과까지 나가면 다 끝날려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이제 끝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늘의 왕국이 세 가지 어떠한 그 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주시려고 했던 그런 그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그런 하늘의 왕국이 있고, 근데 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의 그런 기간이다. 이 안에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공존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또 창세로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왕국, 천년왕국을 하늘의 왕국으로 이제 이루시는 그런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늘의 왕국이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되면서 영원한 그러한 그, 뭐 이게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공간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왕국의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그 12가지 왕국의 비유가 있는데 그 12가지 왕국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몇 가지가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돼 있고 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런 그 비유라고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이 교회 시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다스리는 이 온 땅이 곧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국이다 이런 개념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게 천주교회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 그대로 악한 교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도 교회가 다 치리하는 거예요. 우리 중세 암흑시대 가서 봤잖아요. 교황 밑으로 왕들이 기어 들어가서 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사는 이런 시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트 교황이 돼서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그걸 신정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정국가 제네바에 교황 노릇을 했어요. 칼빈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가 장로교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는 이런 체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형성이 되고 그게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왕국과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그 비유가 오늘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그 일반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천주교의 이 해석 방법은 이 겨자씨가 이게 해서 나중에 나무가 돼서 엄청나게 커진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게 이제 거하고 뭐 심지어 왕들도 와서 교회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이제 교회가 확장이 돼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인 카톨릭식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맥상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면 그런 해석이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겨자씨는 이게 채소예요, 채소. 근데 채소가 지금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기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됐더니 누가 거한다 그래요? 누가? 날짐승들이 지금 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여기 마태복음 13장 쭉 나오면서 13장 1절, 2절, 3절, 4절 쭉 4절 가서 보니까 씨를 뿌릴 때 날짐승들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19절에 가서 그 날짐승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악한 자가 와서 이 뿌려진 씨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뒤 문맥상 이게 날짐승은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커져서 말 그대로 마귀체제가 돼갖고 마귀들이 와서 드글드글 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게 변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게 뭐 교회가 커져갖고 교회 밑으로 세상의 왕들이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면 그러면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특히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나무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꾸는 것 가운데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으면서 거기에 뭐 날짐승도 와서 거하고 짐승도 와서 거하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가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치가 확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가 확장이 된다 그것도 괜찮아요. 왕국의 통치가 확장이 된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정상적인 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겨자라고 하는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돼요? 나무가 되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날짐승은 지금 사악한 자, 악한 것들을 가리켜서 날짐승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사악한 것들이 와서 드글드글 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아닌 그런 체제가 나타나서 사악한 날짐승들이 거기 와서 깃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시스템이 하늘의 왕국이 신비로 들어간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3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또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누룩.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거 누룩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돼갖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끄는 뭐 이런 시스템이 이게 누룩이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시계 그러한 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뭘로 풀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룩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리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리븐 아니고 레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가서 보면 성경에 총 23회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누룩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15절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될 때 그때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무교절. 그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그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때 누룩이 집에서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은 멸절이 되는 누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에서는 누룩이 들어간 그런 빵을 먹거나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누룩. 누룩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술을 빚을 때나 아니면 빵을 이렇게 만들 때 이걸 이스트라고 하는 걸 넣잖아요. 효모를 집어넣으면 걔가 이렇게 부풀리는 건데 부풀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부풀어지냐 하면 그게 발효 때문에 부풀어지는 거예요. 발효 때문에 나중에 포도주스가 포도즙으로 포도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발효는 썩는 거예요. 썩는 게 발효입니다. 쓰레기가 썩듯이 썩는 게 발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쓰여요. 부정적인 의미.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서 한번 확증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옆에 16장 6절에서 12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효모가 들어가거나 사두개인들의 효모가 들어가서 이걸 부풀게 만들면은 그러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누룩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자, 제가 5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예. 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죄의 상징이고 썩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지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여자가 이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 누룩을 가져놨더니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이게 그럼 이게 이미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게 들어와서 밀가루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와서 누룩이 들어와서 이 좋은 밀가루를 이렇게 떠서 그냥 부풀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마귀 시스템. 그러니까 요 바로 위에 있는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를 일반 교회에서는 다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앞뒤 문맥상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여기 여자가 몰래 숨겨놓는 거거든요. 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몰래 이제 숨겨놓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숨겨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나쁘게 이야기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 이런 걸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형식적으로 길게 기도를 뽑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길게 뽑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형식주의 이런 걸 가지켜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교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의 전통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이러한 교리, 또 몸의 부활을 부인해요.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가서 보시면 성경 말씀은 음식, 성경 말씀은 빵, 꿀, 젖, 사과 이런 거, 밀크, 우유 이런 걸 성경 말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뭘 부패시키는 그런 누룩으로 그렇게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어떤 여자가 몰래 이제 가져다 숨기는 거거든요. 숨겨요.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여자는 교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꼭 처녀라고 표현해요. 처녀. 그것도 순결한 처녀. 처녀로 표현해요. 단수 처녀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로 돼서 워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다 이상한 종교 시스템이에요. 성경 가서 한번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음녀가 나와요. 음녀. 그 음녀도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이 시스템을 성경은 멸망받을 그 음녀로 이제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 7절, 18절 가서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여자. 이거 처녀가 아니고 우리 처녀로 지금 표현된 데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형성했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이 교회는 순결한 몇 처녀예요? 한 처녀예요. 처녀. 교회를 여자, 워먼이라는 그런 단어로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 시스템에서는 그거 할 때마다 다 성자를 갖다 붙여요. 성. 아시겠죠? 성. 그래서 이 주의 만찬도 이름이 변해서 지금 일반 교회는 다 뭐라 그래요? 성만찬.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도 성가정.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하트가 거룩하다. 그래서 성심이에요. 그게 성심. 성심병원 그게 다 성심이에요. 그게. 그게 성가정, 뭐 성심. 성모하고 성전, 성당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다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다 그걸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안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는 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떡 같은 걸 모릅니다. 떡을 뗀다 이런 거 예수님은 떡을 몰라요. 유대 지방엔 떡이 없어요. 빵이에요. 빵. 아시겠죠? 빵과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 주스가 있어야 돼요. 포도 주스, 포도 즙이 있어야 되지. 포도 주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누룩이 이미 들어가서 이게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러니까 우리 침례 성도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뭘 써요? 포도 주스를 쓰는 거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하고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 주스를 우리가 써서 예수님의 순결한 살과 예수님의 순결한 피를 상징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카스테라하고 뭐 거기에다가 말이야 또 포도주를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예수님의 순결한 몸과 예수님의 순결한 피를 상징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의미는 누룩은 나쁜 뜻으로 이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나 아니면 누룩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는 교회가 확장이 돼갖고 뭐 교회 속으로 사람이 막 밀물이 몰려들듯이 몰려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간 가운데 교회가 부패해갖고 교회의 그런 악한 그런 교리가 세상에 팽창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는 말 그대로 거의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 찬 이런 단체로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뭐래 보겠느냐 그러시죠.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이렇게 늘어나갖고 가짜가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를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폭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그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맞죠? 이번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러 왔더니 송파군지 어디서 사는 여자분이 편지를 보냈다고 저희 형제님한테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뭐 어쩌고 써놓고 맨 끝에 신천지 뭐 무슨 자매가 이걸 보냅니다 하고 혼나려고 또 그걸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단인데 이 신천지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달은 자기들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가장 큰 뭐랄까 핵심 교리입니다. 그걸 지지하는 구절이 여기 3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개역성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분 지적해서 그 차이가 뭐냐 묻진 않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다 하고 개역성경식으로 얘기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든 건 다 100%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100% 비유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비유라는 거예요. 다 비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몽땅 다 비유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 사울 나오면 사울이 무슨 비유일까? 사울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심오한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저기 신천지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서 재림한다 그래요? 어디로? 신천지는 과천 후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과천에 네, 저기 과천의 청계산에 거기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풀다 풀다 하면 맨 끝에 가서 지금 과천까지 예수님이 거기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야? 10만 명이 20만 명 30만 명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고 편지도 지금 각 교회에다 보내갖고 나하고 맞짱 뜨자. 니네 교회 목사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서로 해봅시다. 그래갖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몇월 며칠 몇 시에 만납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당신 순복음교회 그 교리하고 내가 믿는 이거하고 같이 해봅시다. 그날까지 만나지 않으면 진 걸로 하겠소. 당신이 진 걸로. 그래갖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갖고요. 다 순복음교회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고서 끝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에 다 써갖고 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거든요. 그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뭐예요? Without a parable이에요. Without a parable. 그럼 뭐로 번역해야 돼요? 비유가 없이는 안 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런 얘기지. 몽땅 말하는 게 다 비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역 개정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부실하면 그럼 부실한 교인을 양산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이단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거 하나 의지해 갖고는 그래갖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이런 부실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안에 귀신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혼령들이 다 이 세상에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성경에는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게 어디서 죽으면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가든지 지옥에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지 어딜 떠돌아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다 샤머니즘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이제 가중이 되고 가중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고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비유를 뭐로 하고 비유를 얘기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이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편 78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시편 78편을 잠깐만 가서 보겠습니다. 뭐가 비유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비유가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78편 가서 보면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옛날에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2절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것들을 말하리니.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비유가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은밀히 뭐가 이게 숨겨져 갖고 신천지만 아는 게 비유가 아니구나. 성경의 정의에서의 비유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5절부터 시작이 돼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5절부터 이게 성경이 깁니다. 72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속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한 구약 성경에 여기 시편 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를 읊는 게 지금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갖고 아 그래서 온 몇몇 사람만 뭐 어느 특정 목사만 딱 아는 이런 게 비유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비유는 조상들이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어떤 거야?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비유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의로서의 그런 비유예요. 한번 가서 시간이 되시면 시편 71편을 읽어보세요. 뭐예요? 다 아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입을 열어 뭘 이야기한다고? 비유를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풀면 이게 비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7절에서 9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팔매 기구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으니라. 그래서 이 비유를 잘못 풀면은 비유는 일반적인 그런 그 진리인데 그걸 잘못 풀면은 그러면 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풀다가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른다. 즉 신천지 이거 있는 사람이 다 뭐예요? 파멸에 이를 자들이에요. 이거 구원받을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노력을 우리 여기 독립신문계 성도들이 10배 이상은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끝에 가면 딱 파멸에 이른단 말이에요. 예, 파멸에 이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 안에 이게 바르게 서야지 예, 이게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느 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냥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 다닌 사람 진정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진정으로 해요. 남명호랑기도 진정으로 해요. 예, 신천지도 진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진리로 해야지 진정으로 하면 안 돼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으로 내가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볼 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생겨요? 성경 번역이 부실한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저와 여러분의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이게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게 부실하니까 이걸 믿고 30년 동안 다녔는데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진리로 돼 있네요. 이게 와서 보니까 이게 비유가 예,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이잖아요. 귀신이 아니고 마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 믿은 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참 슬픈 이야기에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 36절에서 43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가라지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라지 비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 이거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천사들을 불러서 이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그런 때가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토록 임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좋은 교회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땅에 우리만 교회라고 그러고 주장하는 그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킹잼 성경을 들고. 그래 이 킹잼 성경이 욕을 먹죠. 그냥 아니 이런 또 이단들이 있나 이럴 거 아닙니까? 킹잼 성경까지는 좋은데 또 우리 교회만 또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균형을 좀 잘 이루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가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특별히 어디에 이제 주로 이제 나와 있냐 하면 구약 성경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가서 한번 잠깐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5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다가 하늘의 별들처럼 이제 빛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5절 쭉 얘기하면서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그 복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 뭡니까? 예, 말라기죠? 예, 말라기. 말라기 맨 끝에 3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둘을 나누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지금 문맥상은 이게 누구에게 원래 해당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기억을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44절에 가서 보니까 숨겨진 보물 아니면 보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밭은 아까 보니까 세상이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네, 세상에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뭘 사요? 세상을 사니까 세상 안에 있는 목까지 지금 사게 되는 거예요. 보물까지 사게 되는 거죠. 밭을 샀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어요. 그럼 그 안에 숨겨진 뭐까지 사는 거예요? 보물까지 지금 사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보물, 영어로는 trea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물. 여러분 보물섬 할 때 이게 treasure island 그거예요. 보물.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treasu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 가서 보시면은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셔갖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그런데 영어로는 여기 이게 보배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peculiar treasure, 똑같은 얘기예요.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보물. 시편에도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숨겨놨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보물을 숨겨놓고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이스라엘을 보물을 샀어요? 아니면 뭘 샀어요? 예, 밭을 사, 세상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소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뭘 샀어요? 온 세상을 샀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지금 모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보니까 또 그것 이외에 예, 여러분께서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받으셔도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갖고 막 피나오게 싸울 필요 없어요. 예,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꼭 이겁니다. 이거 아닌 다른 사람이 딴 거 얘기하면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싸울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예, 구원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왕국의 하늘의 왕국 신비 속에 들어간 그 왕국의 신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싼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번엔 진주를 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진주를 산다. 예, 이 말씀은 또 여러 가지로 뭐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어요. 진주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늘의 왕국이 그 신비 속에 기간 안에는 교회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예, 이 보물은 이스라엘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진주 그 보물 중에 특별히 하나를 지칭을 해서 진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냥 여러분께서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그거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하늘의 왕국의 그 신비 기간 안에 예수님이 그 보물과 진주를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이거 비유를 쭉 가서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구나. 이 안에 교회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교회는 아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르는 그러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예,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서 보면 좋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세상의 끝, 뭐 천사들 이런 것은 이미 알곡과 가라지 그쪽에서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51절, 5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뭐 주석들 가서 보시고 하면 다들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니 정확하게 이거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거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살펴보고 그냥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이 구약시대에 서기관이 있어서 서기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전하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손으로 그대로 카피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 중에는 좋은 서기관도 있고 나쁜 서기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 가서 보시면 에스라서 7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뭐라 그래요? 서기관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런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이 에스라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구약 성경 이런 그 성경을 하나의 그 정경으로 딱 39권을 정리를 해서 딱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이 했어요. 좋은 그런 서기관도 있고 나쁜 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카피하는 그런 서기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무언가를 맡은 청지기를 성경은 집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주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뭘 맡았냐? 맡아갖고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서기관의 보고는 우리가 말씀의 보고다.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말씀. 그런 앞뒤 문맥상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그러한 그 청지기, 새것과 옛것은 어느 면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글쎄 저는 그냥 요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것도 싸울 문제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서부터 5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 다 마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향으로 들어가서 54절에 그들의 회당들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니 그의 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실족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친족 그것을 벗어나서는 항상 칭찬과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고향과 친척들 사이에서는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천주교에서 이 예수님의 나머지 동생, 남자 동생들 다 사촌이라고 이런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향은 나사렛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 나사렛으로 보면 되겠고요. 맨 끝에 가서 보니까 57절에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지역에 가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아예 불신을 보이는 그런 지역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별로 안 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오용해갖고 요새 병 고쳐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병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너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고 고치면 내 믿음으로 했다 그러고 이런 거짓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런 거 인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맞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병원에 가서 딱 안수하고는 안 나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고 그 사람 정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뭘 고쳐주겠다고 하고 나서서 돈 받고 돈 내라 그러고 텔레비전에 쇼하고 뭐 이 손수건 제가 안수했으니까 이건 뭐 만 원에 사면 뭐가 낫는다 그러고 미국에는 그런 거짓 이 부흥사들이 많아요. 손수건 팔고 또 여기는 또 뭐예요? 물 팔잖아요. 물 퍼다가 팔고 뭐 금가루 팔고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면 내 믿음으로 안 나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이거 이용할 때 이런 것들 인용하거든요. 이런 거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상황에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고쳐준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다.
꼭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에 우리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거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치워버리고 직접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직접 나가지. 왜 낍니까 그게? 그렇죠? 왜 껴요 중간에? 그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에 직접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왜 중간에 뭘 껴서 나가려고 그래? 그게 불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환 통하고 이렇게 전화하던 그런 시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직통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치료해 주실 자는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는 겁니다. 한번 부를게요. 100년 지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살아야 1년 더 사냐? 1년 둘,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목매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롭게 나를 대하시는가. 그래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내게 다 이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한 그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